네, 안녕하세요. 금빛대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건, 로우 프로, 쿼드가드 BP-X2입니다. 좀 많이 사용하시는, 가방이죠? 가방인데, 이런, 이퀴먼트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부속적으로 쓰는 이런 가방들이나,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는 리뷰 같은 게잘 없어서, 오늘은 제가 큰맘 먹고 산 가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새 좀 세일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가 가지고 다니는 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게 있어서 이 가방을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오랜만에 이런 주변 부자재로 어떤 걸로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일단 로우프로 BP-X2는 일단 일반 노트북 백팩이 아니라 이 로우 드론 전용으로 나온 가방이에요. 이 로우 프로는 이미 카메라 사진 찍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 카메라 가방으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고, 로우 프로에서 이제 이 레이싱 드론 혹 드론용으로 나온 가방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용량을 보면 여기 보시면 제가 일반 그냥 평소에 메고 다니는 노트북 샤오미 노트북 백팩입니다. 샤오미 노트북 백팩인데에 비해서 두께가 다르죠. 두께감이 크기도 큽니다. 크기도 크고 두께감이 좀 다른 게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거의 하드쉘 타입이라 이렇게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나왔어요. 그러니까 눌리지 않고 안에 뭐 기자재를 넣는 것을 충분히 보호해 줄수 있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외관만 보면 뭐 그냥 뭐 괜찮죠. 요새 이런 장비들을 이제 이런 가방에다가 이렇게 드론이나 뭐 조종기나 고글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제 프리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렇게 다니시고, 저도 이제 뭐 드론 날리러 모임 나갈 때좀 편하게 다니려고 동호회에 이거 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일단 외관을 좀 보실게요. 외관을 보시면 뭐 크기는 이렇고 나일론 재질로 보입니다. 나일론 재질로 돼 보이고 기본적으로 요 벨트가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벨트를 빼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왜 달려 있냐면 뭐 여기다가 옆주머니를 통해서 뭐 이제 테이블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이게 주머니가 꽤 넓은 편이에요. 뭐 테이블이나 물통 이런 것들을 넣어갖고 고정을 해도 되고 옆으로 드론을 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론을 달 수도 있고 옆에 보조 주머니도 이렇게 해서 공구나 핸드폰 같은 걸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그물 주머니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건 반대쪽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늦은 시간인데 충전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앞쪽에 우레탄 재질로 된요 X 보이죠? 이게 이제 아마 X2라는 건데, 전이 모양을 어디서 봤냐면, 스펙트럼 위성 수신기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달려 이런 고거가 있는데, 그게 있네요. 여기 이제 가볍게 공구나 볼펜 같은 걸 꼽을 수 있는 주머니,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정면 수납 공간은 사실 그렇게 자주 쓰는 공간은 아닐 것 같아요. 뭐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쓰는 공간 아니고 또 이쪽으로도 벨트를 통해서 드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고, 이 벨트 클립은 이쪽이랑 옆에 달린 거랑 똑같은 건데, 재밌는 건 이렇게 살짝 눌러만 주면 손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 재밌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유니크하고 이렇게 좀뭐좀 좋은 것 같습니다. 천이랑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두 개는 별매를 했어요. 이게 별매품이에요. 이 가방에 기본에 두개 나오는데 별매품이더라고요. 참고로 얘는 X2인데 X3는 노트북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X3는 좀 비싸고요. 그래서 X2로 구매를 했고, 뒷면에도 똑같이 넓은 스폰지하고 이제 스폰지 폼하고 이렇게 등판 달수 있게 X자 로고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가방 끈에도 두툼하게 스폰지가 들어 있고요. 이렇게 가볍게 뭔가 걸수 있도록 여러분들 뭐죠? 그 등산할 때 클립 같은 거, 그런 거 사용해서 이렇게 걸수 있도록 이렇게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가슴에 고정하는 끈도 이렇게 끈 길이 조절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마감도 좋고요. 로프로라는 브랜드는 제가 이제 카메라사 예전에 저도 사진을 좀 취미로 했었는데 그때 사용을 해봤지만 예, 굉장히 신뢰할 만한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무난해요. 크기도 적당한 것 같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드론의 배터리에다 조종기 수십 뭐 이런 거 넣다 보면은 짐이 많죠. 근데 얘는 이렇게 공간이 충분히 여기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판을 여는 방식입니다. 앞에서 열 수 없고 등판을 통해서 열만 열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끈은 고정한게 이 부분 재질이 제가 지금 느끼는 느낌은 수축 튜브 수축 튜브로 마치 마감을 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더 익숙한 것 같아요. 네, 지퍼들도 무난하게 네,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한번 열어 볼게요. 이렇게 열면 꽤 넓은 공간이 보입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등판 쪽으로는 이렇게 지퍼 주머니가 안쪽으로 가벼운 뭐 것들 넣을 수 있고 뭐 툴 같은 것들 이렇게 밴드 타입으로 고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 아래쪽에도 주머니가 하나 보입니다. 아래쪽에도 지퍼 주머니가 하나 있고 서서 뭐 소소한 짐들 이제 두께가 안 나와서 뭐 두껍게 넣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공간을 보면 일단 위쪽은 이렇게 해서 조종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과 부속품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조종기를 넣어 볼게요. 이렇게 지금 제게 IX10인데 스펙트럼 IX10인데 무난히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펙트럼 IX10이 이렇게 넣어서 할 수 있는데 이거 그냥 딱 이렇게 되는 것보다도 조종기 패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조종기 패드가 이렇게 있는데 조종기 패드를 떼서 이렇게 같이 넣어주면 이렇게 스틱하고 여기 보이시죠? 일자로 이렇게 스틱 패드에 맞춰서 넣어주면 조종기 보호가 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스틱 패드 맞춰서 넣어주면 이렇게 스틱 보호가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방식은 이런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런 거 이런 그 문콕 방지 스펀지 차에 다는 거 이런 걸로 이렇게 껴놔도 충분히 이렇게 보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같이 사용해 주셔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이쪽 공간은 이제 고글 여러분 이제 그 고글 같은 거 넣을 수 있도록 공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뭐 고글용 배터리라던가 뭐 넥스트랩 이런 그 넥스트랩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주면 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넥스트랩도 한번 넣어보고요. 또 제가 보였나요? 예, 이런 예비 배터리 하나 넣어뒀습니다. 제가 요번에 조종기에다가 배터리를 이게 오리지널 배터리거든요. IX10이 여기다가 배터리를 만이 넘는 걸 넣어놨습니다. 기본 용량은 6000인데 전 여기다가 1200짜리 배터리를 넣어놨습니다. 뭐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기 가방에서 이렇게 옮겨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고글 넣으면 될 것 같고요. 공간을 잘 잡아서 배치를 하신다 그러면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께가 높지 않은 드론이면 예, 이렇게 안쪽에 고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드론 한 대 정도 예, 프롭을 걷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프롭이나 이런 걸 걷고 고정을 하거나 그러면 더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여기 지금 보면은 벨트 보이죠? 이렇게 해서 드론 한 대 정도가 이렇게 안쪽으로 무난하게 들어갑니다. 프롭 공간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덮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공간 약간 튀어나오네요. 조종기 그 스펀지 때문인 것 같아요. 빼고 이렇게 잘 고정을 하면 네, 무리 없이 고정할 수, 프롭을 빼고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정할 수 있고 바깥쪽에다가 뭐 이제 배터리라던가 뭐 잡다한 것들을 넣을 수가 있겠죠. 저는 여기다 이제 배터리를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배터리가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배터리 많이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예, 조금 공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 자,
좋습니다. 네, 배터리 넣고 다니시는 분들은 공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는 뭐 따로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가벼운 가방이 하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툴이라든지 뭐 필요한 자재들을 여기다 넣어서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가방을 이렇게 좀 살짝 닫아보면, 예, 무난하게, 그래도, 예, 무난하게 가방이, 예, 닫힙니다. 이 정도 넣어주고, 이제 기체를 한 대 정도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운영하는 기체들이 보통은 여러 대다 보니까, 보통은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죠. 그래서 이렇게 가방의 아래쪽에 이렇게 고정할 수 있도록 손쉽게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 끼운 상태로도 무난하게 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를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살짝 엇갈려서 X자 형태로 이렇게 걸어주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체에 고정을 하고, 뭐 옆으로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하는 것도 하나 방법일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네, 달 수도 있을 것 같고, 끈 길이는 뭐 고정을 하시면 되니까, 혹은 이 고정하실 때 여기 그 보통 기체에 배터리용 그 스트랩이 달려 있죠. 이런 거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옆에다가 옆쪽도 아차 이렇게 해서 기체를 달아두면, 예, 무리 없이, 예, 이렇게 기체를 달아서, 예,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요 클립 정도 하면 한 3대에서 4대 정도는 무난히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기체 한 3대에서 4대 정도, 4대까지 제가 봤을 때는 최대 4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스타일 하시는 분이든 레이싱 하시는 분이든 좀 가볍게 가지고 다니실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가방에다가 옆에다가 한 2대, 1대, 2대, 3대 정도 하고, 이쪽에다가 이제 보조 테이블 같은 거나 뭐 의자, 소형 의자 같은 거 넣고 다니시고, 그럼 조금 불편해도 손짐으로 뭐 보조 배터리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들고 다니시면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 착용샷을 보여드리기는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착용감이나 뭐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배터리는 이렇게 넣고 다니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비교할 만한 제품 중에 하나가 베타플라이트 백팩이 있죠. 베타플라이트 백팩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이제 그 저희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리포백 같은 게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리포백 형태로 안에 돼서 어떤 발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데, 이런 게 있으시다 그러면, 이런 리포백 있으시면 이렇게 빼고 리포백을 이렇게 통째로 넣어갖고 배터리를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리포 배터리를 아래쪽에 넣어갖고 고정하시는 것도 이렇게 열어서 쓰시면 되니까. 리포백에 저는, 예, 리포백에 저는 풀업을 잔뜩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대로 세팅을 해서 다니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짐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뭐가 많이 가지고 다니기에 적당할까라는 고민이 되는데, 이 정도면 무난하게, 예,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래쪽에다 뭐 풀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끼우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는, 예, 쿼드가드 BPX2, 예, 그 로우 프로 백팩이었습니다. 요새 좀 바쁘고 먹고 사는 게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소소하게 이런 거, 예, 하나씩 질러가지고, 예, 이렇게 즐거움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샷도 올리고 비행 영상도 좀 올리고 해야 되는데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예, 로우프로 쿼드가드 백팩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거 메고 프리샷하러 여기저기 다니면은 폼은 좀날것 같아요. 그렇죠? 폼은 좀날것 같습니다. 이상 금빛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